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이 지긋지긋한 진딧물 때문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진딧물들이 새로 나온 잎사귀, 특히나 제라늄한테 들러붙어서 와, 잘 떨어지지를 않네요. 저희 또 구독자님들 중에 고수분께서 또 어떤 팁 한 가지를 딱 알려주셨거든요. 그 알려주신 방법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대박 진딧물 잘 잡아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공개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진딧물 잡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이 진딧물이 아주 유유자적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화분, 저기 넘어오는 놈, 줄기 타고 돌아다니는 놈 많습니다. 진딧물이요. 제가 바로 희석한 그 용액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진딧물은 대부분 보시면 잎 뒤편에, 가지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추셔가지고요, 그 잎 뒤편에도 다 분사가 되도록 골고루 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골고루 다 뿌려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쿠야, 내빼는 놈도 있고요.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놈도 있고. 자,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몇 초 안 되는 것 같아도 제가 이거를 한 몇 시간 동안 거의 반나절 가까이를 타임랩스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자, 한참 지나서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쑤시개로요. 건드려 보면, 아, 네, 죽었습니다. 얘가 몇 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옆에 다른 곳에 또 붙어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걔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예, 얘도 힘 없이 그냥 떨어져 나오네요. 살아있으면 움직임도 있고 또 끈질기게 붙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쑤시개 딸려 나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얘도 죽은 게 맞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신비의 용액이 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짜잔! 한국에서는 퐁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팜올리브라고 이거 식기세정제예요. 식기세정제인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퐁퐁을 사용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집엔 퐁퐁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같이 그릇 닦는 거니까 이것도 어쩌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잘 들어요. 보셨다시피 저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요, 분무기에, 이 분무기에요, 여기까지 이 눈금까지 채우면 2리터 정도 되는 물이거든요. 여기 2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요 2리터 되는 물에다가 이렇게 두 번 펌핑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리터의 물에 요거 두 번 펌핑해서 펌핑한 양이요, 지금 1.5ml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요 정도 되는 양을 지금 희석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고 느낀 건데요, 뭐 농약 치는 거 저는 찜찜했거든요. 뭐 사람 몸에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호흡기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피부에 닿아도 이거 뭐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농약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경제적이잖아요. 효과를 보는데 경제적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살충제 사러 어디 뭐 딴 데 가지 않으시고 당장 지금 딱 눈에 보였다 했을 때 바로 분사해가지고 살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점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눈으로 보셨고 제가 또 확인도 시켜드렸으니까 진딧물이 보였다 하시면 퐁퐁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저희 고수님들 다 알고 계시는 정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처럼 또 생전 처음 듣는, 몰랐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 눈퍼렁이 공유하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